오후장 공략주 체크합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얘기했죠. 배터리 얘기했죠. 그럼 배터리를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처리해야죠. 네. 근데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땅에 묻는 거죠. 근데 이건 워낙 좋은 자원이라 땅에 묻는 게 이제 아까울 정도죠. 예. 아까울 거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에 대한 지금 이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처음에는 이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ESS 장치로 쓰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만약에 100km 가는 배터리가 지금 50km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로서 매력은 떨어지니까 이걸 빼서 50km 정도 가는 거라도 이렇게 적층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ES 장치. 여러분들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이데일리 같은 경우도 이 기계 뒤에는 ESS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 전기가 확 나가버리면 갑자기 순간 그 전원을 연결시켜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비 전력을 놔두는 거죠. 예.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사무실도 갑자기 PC가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순간 팍 나가버리니까 그때 ES 장치가 접속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그래도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폐배터리를 다시 분해를 하자. 분해를 해서 여기서 차라리 추출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의 재장주가 지금 코스모화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폐배터리 이제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쌓일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차전지 시장이 커지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된다라면 앞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최근에 그 관심이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시장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 수익을 내겠다 예.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중기적 관점에 있어 접근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5%대 네.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오늘 저도 이제 윗꼬리를 달려서 한데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 서둘러 사지 마시고 제가 중기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고요. 예. 목표가는 2만 원이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원래 13%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은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15,400원이고요. 만약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역시나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